이탈리아를 치면은 돌로미티를 상징하는 대표 산군 중 하나입니다. 돌로미티에 가서 트레치메를 안 가본다면 돌로미티를 안 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의 거대한 암석이 솟아올라 있어 여름이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입을 쩍 벌리게 만드는데요. 일반적인 트레치메 트레킹 코스는 비교적 쉬워서 어린이들도 함께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트레치메를 가운데 두고 그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일주 코스입니다. 아우론조 산장을 출발해 라바레드 산장까지 평지를 걷고 거기에서 로카텔리 산장까지 가서 트레치메를 정면에서 바라본 후 랑갈름 산장을 거쳐 다시 아우론조 산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그러나 이 코스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을 만큼 평이한 대신 트레치메를 돌아보았다 하는 것 말고는 조금은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녀온 코스는 트레치메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도 그 주변의 다른 산군들까지 함께 볼 수 있는 파테린코펠산을 가운데 두고 도는 코스입니다. 시작은 일주 코스와 마찬가지로 아우론조 산장을 출발하여 라바레도 산장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로카텔리 산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04번 길을 따라 피엔디센자 산장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카텔리 산장으로 갔다가 아우론조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 트레치메를 감상하실 수는 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왕 여기까지 왔다면 더 많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파테린코펠 일주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눈이 녹아서 길이 호수 물에 잠겼네요. 와, 저 산을 지그재그로 넘어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산장에서 뭐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브레이크 타임인지 시에스타인지 문이 잠겨 있네요. 산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음식 장사 안 하고 정비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문 닫은 것 같아요. 가자. 여기 앉아서 뭐 좀 먹자. 여기가 현재 위치고 우리가 갈 곳은 여기까지.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비가 와요. 변화무쌍한 돌로미티의 날씨. 다음 대피소까지 아직 한참 남았는데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햇빛이 다시 나타났어요. 사실 중간에 우박도 내렸는데 그때는 우박 내리는 걸 찍을 여유까지는 없었네요. 드디어 산장이 나왔습니다. 로카텔리 산장. 이 산장에서 이렇게 헤리치메가 보입니다. 이곳의 고도는 2450m입니다. 이 산장도 문 닫았네. 닫았어요. 얼른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올라가 볼 수 있는데 안 갈 겁니다. 저쪽 쳐다도 보기 싫어요. 안 가요. 드디어 마지막 버스. 이 막차를 놓치지 않고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엄청 달려왔네요. 무사히 산행을 마치고 버스를 놓치지 않고 1분 남겨놓고 딱 도착. 가고 있습니다. 그 버스 시간표에는 6시 13분? 6시 15분이 막차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침에 내릴 때 기사분께 여쭤봤었거든요. 몇 시가 마지막 버스냐? 그랬더니 5시 55분이다. 그래서 저희 5시 54분에 도착해서 저희가 타고 지금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혹시나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표를 그게 시간표가 뭐 시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기사분께 꼭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예정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짜장볶.